한국사의 성군이라 손꼽는 고려 현종은 아버지는 왕건의 아들 왕욱이고 어머니는 왕건의 손녀였습니다. 근친과 불륜의 사생아로 태어나 바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이모인 천추태후가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그를 순교사로 보내 승려로 만들었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지만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 목종 임금이 폐위되면서 고려 8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도 힘든 일을 무수히 겪었는데 다음 해거란이 강조의 정면을 구실로 2차 침입을 합니다. 항복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강감찬이 거세게 반대하며 현종의 몽진을 주장해 항전의 뜻을 굳히고 힘든 몽진을 겪었습니다. 타고난 인복으로 또 여러 장수들의 희생으로 이내 거란을 물리치고 3차 침입 당시에는 청해전술을 쓰며 개경방어를 지휘했고 이후 거란은 100년 넘게 침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취약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왕족과 호족들을 경계하며 정치적, 사회적, 문화, 국방, 외교, 종교적 등 다방면으로 특히 6천여 권의 대장경은 현종의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요나라의 요사와 송나라의 송사의 현종과 당시 고려에 대해 높은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